자, 오늘 차량은 니로. 17년 12월 시이고 주행은 한 9만 킬로 한 차량이고요. 오늘 고객님은 원래 카니발에 장착했던 거 탈거하고 이전 장착하면서 라파 시리즈하고 고스트 냉각수 업그레이드하면서 장착 완료했고요. 사장님 그냥 타시면서 느껴지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. 어찌됐든 차는 세대째네요. 그러네요. 경쾌해졌다고 얘기하니까 솔직히 없어요. 몇 번 얘기하지만 네. 들말 봐도 전화 받고 네. 한 발 봐도 밀어주고 네. 사실은 촬영을 안 해도 이미 저희 제품에 대한 효과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저희 또 소비자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그쵸? 유튜브에 좀 알리고 싶어서 알려도 사실은 아까 저도 사장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호감이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. 네. 와이프가 운전해야 되니까 네네. 카니발을 처분하고 작은 차를 입으러 갔어요. 네 맞아요. 밟아볼게요. 네네. 1차선 슬라이드 밟으셔야 돼요. 가속력 힘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. 빨리 올라가네요. 네. 이제 엑셀 뜨셔야 될 거예요. 차간 거리 가까워지니까. 아 이게 어댑티브가 있어서 네네. 좋은 건 지금 알아서 제가 해줘요. 네. 뭐 더 안 감아도 될 것 같고요. 네네. 여기서 유턴할게요. 알겠습니다. 사장님도 일부러 시간 내줘서 또 차량 할 수 있게끔 해준 거고 니로는 저희가 작업을 많이 했는데 해본 결과 니로 차량 다른 차량에 비해서 잘 먹습니다. 잘 먹는다는 표현은 고객님들이 많이 느끼신다는 얘기죠. 그렇죠. 네. 지금 굳이 세트값 말씀드리면 탄 포인트 흡기에 2개 그리고 탄 배기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8개 라파 플러스 2 3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냉각수 통이 2개 있어서 일단 고스트 냉각수 2통 세팅값은 봅시다.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. 한 140-150%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거의 저희 제품으로 할 만큼은 하신 거예요. 할 만큼은 하신 거니까 그냥 그대로 재밌게 쭉 타시면 될 것 같아요. 네네. 안 그래도 진동소음 좋은데 저희 거 하면 또 진동소음까지 좋아지니까 지금 안 들어가는 거는 안 들어간 제품은 고스트 팩 그 정도인데 그것도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해보시면 네. 또 재밌어요. 네. 지금 니로 원래 지금 저희 뭐 거의 베스트 고객 중에 하나 소리질러 고객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와서는 탄 포인트만 하고 탄만 하고 원래 스크루다라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빼지 말고 해달라는 거야. 원래 빼야 되거든요 우리 거 하려면. 그렇게 해서 해주다 보니까 그냥 엄청나게 여기 와서 그 차에는 엄청나게 장착돼 있습니다. 제 거 마이티에도 네. 풀로 돼 있잖아요. 네네네. 거기서 항상 연비 엄청 뽑아 먹고 있어요 지금. 마이티에서도 연비 얼마 찍는다 그랬었죠? 지금 그때 카톡 들을 때가 10.34 3이나 4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10.3에서 4 지금 네. 10.6, 10.7까지 그럼 지금 사장님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장착 비용이 지금 거의 세이브로 되고 이제 남는 일만 남았겠는데 계속 뽑아먹는 거죠.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. 한 달에 기름을 보통 1000리터 이상 쓰니까 그러니까요. 안 믿어요 사람들이. 그러니까 그걸 보여줘도 아니, 계기판을 안 보여줬어요. 막 네. 화물차 계기판을 보여줘도 아이고 뻥하지 말래요. 마이티에서 10km 이상 찍는 차가 어디냐고. 야. 더군다나 카고가 아니라 윙이거든요. 네네. 그런 평균적인 사람들 물어보면 안 나오는 사람들이 7km대. 네 맞아요. 많이 나와야 네. 8km대인데. 맞아요 맞아요. 저는 10.7을 찍고 있으니 네. 몰라 자빠질 일이죠. 근데 그걸 안 믿으니? 안 믿어요. 그것도 다 동료들인데 분명히 내리막길에서 해놓고 세팅해놓고 이제 찍어놓은 거다 막 이렇게 구매하는 거지. 평균 연비로 다 해서 근데 찍은 저는 건데 저는 그때 장착하고 네. 단 한 번도 누른 적이 없어요. 그 누적이에요 참고로 그게 누적이니까 네. 더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네. 사실은 겨울에이터 틀고 여름에 에어컨 튼 것까지 포함인 건데도 그 정도인 거예요. 이렇게 놀랄 일이 벌어지는데 믿질 않습니다. 안타까워 죽겠어요.
지금 사장님이 뽑아먹는 표현을 했지만 연비로 뽑아먹고 있는 거잖아 이제는. 그 영상 올리실 때 그 오른쪽 위에다가 그 지난 영상 끌어오는 거 제 그 마이트 한 번 더 태그 해놔주세요. 아, 그 끌어오는 게 있나? 그 다른 분들 영상 보면 아. 끌어오는 거 그거 한번 어디 알아보셔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. 같은 고객이 있던 사람들은 그 해시태그 뭐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아. 그 영상 위에다 제목 라인 나오게 해가지고 그럼 그걸 찍으면 또 그 사람 거 바로 볼 수 있거든요. 아, 그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. 네. 한번. 아, 좋은 정보 주셨네. 그렇게 하면은 뭐 못 믿을 게 아니니까. 네. 네. 왜냐면 밑에 내려가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. 그러니까요. 영상 찾으려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. 하물며 저도 영상이 많으니까 네, 뭐 하나 찾으려면 제 채널에서 그 차종을 치면 나오긴 나오거든요. 근데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보진 않거든요. 보통은 그렇게 네. 하니까. 네, 맞아요. 아, 좋은 정보네요. 오늘 이거 알아봐야 되겠네요. 하여튼 뭐 더 타보시고 네네. 연비가 더 좋아지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전화 좀 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